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차 사랭이 결승전 진영아 이기면 경기 이대로 끝나버립니다. 결승전 진영아 유진입니다. 경기가 돌아가죠. 러브샤임의 구상이 감사합니다. 바로 하죠. 치아님 습관이 감사하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러브샤인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7시 노란색 저그입니다. 유진 선수 진영은 네, 7시입니다. 노란색 저그. 자, 그리고 11시 빨간색 프로토스 진영한데요. 진영 선수 이럴 때면은 뭔가 도발적인 플레이가 한번 나와줄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예,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무난하게. 자, 여러분들 스폰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닉 TV 네이버에 소닉 방송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바로 오셔가지고 신발팝. 예,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굉장히 정품, 나이키 정품, 뉴발란스 정품, 아디다스 정품, 모든 리복 상품까지 다 정품입니다. 예, 신발팜, 뭐 7차 스타리그 및 지금까지 모든 스타리그의 후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아마추어 발굴에도 큰 힘을 후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발팜 BJ 소닉이 운영하고 있고 예, 믿을만한 사이트 정품만을 현재 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예, 당연히 구매해 주시면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키나 뉴발란스, 뭐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사이즈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신발샵의 스코너 제품, 에, 5만 원 이상 구매 시 그 스코너 양말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상품이 바뀌었어요. 스코너 에, 가격 굉장히 싸게끔 지금 신상품 봄에 봄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단화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치 소닉 깔창 뭐 제가 직접 브랜드 런칭한 거고 예, 믿을만한 키높이 깔창입니다. 제가 브랜드 런칭한 거예요. 예, 도치 소닉이라는 이름으로 도치 소닉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예, 뭐 키가 크신 분들도 그 남긴 말에 소닉 형 저 180인데 이걸 일부러 사는 거예요 라고 예, 뭐 하여튼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발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팔TV 이거 누르시면은 30만 포인트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0만 포인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애니, 유틸, 음악, 휴대기, 교육, 문서, 성인 자료까지 19세 이상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19세 이상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3000기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팔TV 누르시고 예, 많은 분들 좋은 자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박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스마트폰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바꾸실 분들은 대리점 가서 보상 판매하지 마시고 예, 여기에 보시면 가격대가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의 가격 얼마일지 예, 그리고 소닉 TV를 꼭 보고 여기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사장님 좀 더 잘해 주실 겁니다. 예, 여기 핸드폰 번호 나와 있죠. 해피콜 센터 예, 스마트 박스.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그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아이팟, 풀스3 뭐 이런 그 여러가지의 상품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판매하실 게 있으면 이 스마트 박스를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박스입니다. 소닉TV 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사피시몰 현재 뭐 여러 컴퓨터 8차 사리그 후원 사장님이 해주셨고요. 예, 8차 사리그의 후원을 먼저 선뜻 해주신 굉장히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예, 아이사피시몰 뭐 저 컴퓨터 다 여기 쓰고 있고 사무실 컴퓨터 뭐 거의 총 한 30대의 컴퓨터 아이사피시몰에서 사고 후원 받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소니키 보고 구매했다고 하면 키보드 마우스 또 공짜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컴퓨터 구매나 모니터 구매 하실 때 아이사피시몰 이용하시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사 피시몰 정말 좋은 사장님이세요. 예,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컴박사 여러분들의 컴퓨터 수리 전문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브랜드 조립 PC나 맥, 뭐 노트북 모든 PC가 수리가 가능하고요. 서울과 경기권. 예, 여기 보시면은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소니TV 보고 전화했는데 좀 잘해달라고 하면은 뭐 출장료라던가 그런 부분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컴퓨터 고장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 박사라고 제 방송국 메인에 있는 스폰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소니TV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경기는 중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경기 중간에 또 이렇게 스폰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지금 프로 환기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소니 조피엔나님께서 스틱 환기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진영화가 한 세트 잡으면은 유진우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거고, 자, 히드라스케드에 올라가 있는데 질럿 환기와 프로 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다면은, 예, 지금 뭐 아직 확실히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처럼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8차 사리그의 스폰이 뭐 거의 한90% 확정이 됐고요. 예, 문제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 원활히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쓰기 전이기 때문에 뭐 혹여라도 안될수 있는 부분,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8차 사리그를 즐길 준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히드라 리스크들 이러면서 지금 질러 한개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영아. 자, 우르드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예, 굉장히 큰 업체고 뭐 정말 역사는 준비된 자만이 쓸수 있다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예, 뭐 누가 항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예, 뭔가 행동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즐길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커세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100%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 10%는 남겨두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커세어 들어오는데요, 지금. 자, 커세어 두개 들어옵니다. 두개 들어옵니다. 자, 두개 돌아와서 또 이리저리, 예, 돌아다니고 있는 오브로드 한기. 자, 소급이 됐어요. 예. 이 스폰서를 구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예. 근데 뭐 이거는 확정이 되고 나서, 예, 계약서를 확실히 도장을 찍고 나서, 예,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업체명 공개해도 좀 그렇고. 예. 어쨌든, 네, 진지 갤럭시 아스커 감사합니다. 예, 진지 갤럭시 아스커 감사하고요. 자, 지금 진현수 리버 한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 게이트와 지금 아둔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둔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옥조토이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또 해철이 하나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프로브, 예. 팔은 지켜요, 지금. 자, 포지 또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죠, 지금. 진영화 선수의 이 셔틀 견제를 유현 선수가 지금부터는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 올챔 올라가고 있는데, 진영 선수. 자, 압박 주고 있고, 진영 분위기 탄 만큼 현재 스코어 3대 1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자, 내려옵니다. 예, 셔틀 내려와요. 셔틀 내려와요, 지금. 네, 예, 셔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셔틀 내려오고 있죠. 자, 속업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이 부분을 모르면은, 자, 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셔틀. 예,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지금. 자,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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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유진은 모르나요? 유진은 모르나요? 자, 럴커 여기 떨어지는데 똑같아요. 들었다는 거 똑같은데 리버 3킬이고요. 드롭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럴커가 지금, 자, 데미지를 0킬이네요. 0킬. 자, 0킬입니다. 0킬. 하지만 본진 중에 히드라. 와, 이거는, 자, 캐논 깨면은, 유진은 좋은데요, 이거는.
안마다 쪽쪽 아직 옥조모가 안 나와서 대기 아 옥조 나옵니다. 옥조 나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열컷 두기와 시드라들이 자 여기 군진까지 예, 또 악화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그 한세 시드랍 아 오그룹 소금이 된 드랍은 굉장히 좋았지만 진영화도 침착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질러도 많이 녹았어요 지금. 오히려 리버 견제보다는 이 럴커의 견제가 좀 더 먹혀 들어갔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버 자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예 진영화도 만만치 않은 견제를 보이고 있죠 진영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리버 아 한 마리 또 잡아내고요 지금. 히드라 준비 맞습니다. 히드라 아 럴커 에그센스 이러면 히드라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에그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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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에그 아 진영화를 예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앞마당 쪽까지 떨어졌으면은 이건 그건 입사겠죠. 자 이러면서 지렛대 갈 필요 없죠. 지렛대 갈 필요 없죠. 하지만 에그를 리버 갔어요 리버. 예 오늘 뭐 그 아 또 한번 리버 떨어지고요. 아 씨부라 옥조모 잡기 존나 힘드네. 아씨 자 럴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셔틀 리버 떨어지고 리버 23킬 아 26킬 자 27킬 아 이거는 여기는 막히는 분위기고요. 진영화가 좀 더 데미지 많이 주는데요 이러면은. 하지만 리버 한 개 있고 럴커 떨어지면서 시드라들이 리버 잡아냅니다. 이러고 옥저버 잡아냅니까 옥저버 잡아낼 시간 없죠. 아 늦었어. 자 다시 한번 안마당쪽 리버 끝까지 때리면서 예 아 정말 그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못 찍었다. 아 못 찍었다. 지금 저그의 그 유진 선수. 스파이어가 없다 보니까 셔틀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아 물론 재밌는 사실은 프로토스 자 커세어 한 개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 커세어가 없을 때 오버로드에 이런 악박이 됐다면 이제는 커세어가 나왔기 때문에 커세어 조금만 모이면 이제 저런 오버로드의 악박은 예,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유진 선수. 자 드론들 많이 잡혔거든요. 예. 히드라 스크랜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아, 둘 다 가난한데 자 결승전의 네 번째 경기 아 다섯 번째 경기 자 셔틀 또 내려갑니다. 근데 진영화의 프로브가 조금 더 뭐 물론 본진 프로브가 좀 없긴 하지만 자 드론보다는 그래도 일꾼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을 계속 찍어주니까 맞추긴 맞췄어요 유준호가. 예, 드론을 계속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는데요. 지금 올라가는데 질러트가 아 오로드 아 다크로 이러면 또 이쪽 떨어지고 미네랄 멀티 7킬 본진 쪽 다크 진영아 결승 우승 갑니까 12차 랭킹전. 자 진영아 선수의 이 견제 플레이 너가 견제하면 나도 견제하겠다. 예, 이 견제는 이제 하나도 안 무섭죠. 럴크 두 마리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지금. 아 진영아 12킬 또 리버 질럿들 자 해처리 깨지 일부 직전이고요 깨지고요. 아 14킬입니다 예 진영아 선수. 아 리버가 럴크 내리긴 했지만 다 잡아내고요. 아 하이템플러 또 저도 견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이템플러거든요. 셔틀은 계속 돌아요. 리버 14킬에 15킬. 자, 리버 16킬입니다. 아, 18킬. 아, 진짜 이 킬수 보면은 18이죠, 진짜 유진호. 18. 예, 18킬에서 더 이상 킬 못합니다. 아, 리버 18킬. 아, 유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18킬이겠는데요. 이제는 하이템플러예요. 예. 유진우 선수 아 진영아는 이제 손 좀 풀어볼까? 이러면서 셔틀이 계속 셔틀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끝없는 이런 그 진영아 선수의 플레이 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도 스톤 부수네요. 아 냅니다. 하지만 이쪽 앞마당 쪽에 떨어지는데요. 스톤 다시 한번 떨어지는 진영아. 미친 플레이에요. 네, 진현수의 이 스톤 플레이 미친 플레이. 자 진현수의 분위기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결승전 예, 소닉스타리그 소닉 랭킹전 뭐 이벤트전이든 결승전은 하면은 무조건 4대0 4대1 나오네요. 아 또 한번 예, 깡소주를 마시고 싶은 심정이네요. 아 유진우 요즘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네, 뭔가 한건 터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 생각보다는 네, 진영아가 너무 강합니다. 네, 너무 강해요 지금. 자 그래도 스커지가 있죠. 스커지 아 질러드 떨어지고요. 하이템플로 진영의 컨트롤. 스커지 잡아낸 컨트롤. 드론까지 잡아낸 컨트롤. 아 진영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그 GG. 아 진영아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진영아 선수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근데 약간 싱겁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머리를 만지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진영아입니다. 예, 귀여운 척까지 하고 있고요 진영아 선수. 아, 저 귀여운 척도 지금은 예, 뭐 기분 좋으니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진영아 선수 인터뷰 가겠습니다. 아. 진현수 결승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딱 된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손 풀고 네. 아, 나머지 게임 다 이기고 이렇게 딱 된 것 같아요. 아 진영아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1월달 승률 1위 그리고 현재 2월 1일 결승전까지 우승하면서 2월달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이는데 이번 2월달 예, 8차 사리그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예, 8차 사리그도 기대해도 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그냥 다 먹으려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대회 다 먹으려고요, 제가. 아, 지금 모든 대회를 다 먹겠다. 네. 아, 진현수 하여튼 뭐 진짜 엄청난 그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뭐 이제는 한 2주. 예, 2주에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사실 이제 이 랭킹전은 어떻게 보면 한해 손풀기고 본격적인 스타리그에서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변수를 다 깨고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뭐 저도 스타일이 변수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변수를 오히려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면서 충분히 당하지 않고 멋진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숙소에서 별명이 진변수였어요, 진변수. 아, 그래요? 그, 어찌됐든, 진현수, 너무 축하드리고, 예, 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오늘은 좀 스코어가 좀 약간 팔 떨리는 스코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8강이랑 4강에서 이겼을 때보다 좀 흥분이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 8차 사리그에 박주영
박준호 선수도 저번 시즌 우승자 박준호 선수가 오는데 뭐 전혀 적의 박준호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토스로 적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예. 솔직히 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아니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하고, 아, 갑자기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인터뷰할 네네. 때도. 네. 일단 뭐 정식 대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도 우승했으니까 굉장히 좋고, 지금 일단 현재 그리고 스타1의 대회, 정식 대회 맞습니다. 손님 리그 말고요. 손님 리그 아니잖아요. 아, 네, 그죠. 랭킹전이죠. 아, 그쵸. 네. 근데 일단 그래도 우승해서 좋고, 네. 그리고 그 우승이라는 그거 말고도 되게 제가 이겼을 때 얻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승률 뭐 60% 넘어가고 그런 것도 사실. 18룸! 님께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스티커 한 개보다 지금 다시 아, 인터뷰 맞아. 하는 아, 나 인터뷰. 아, 죄송합니다. 스티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예, 죄송합니다. 거. 둘통다 5개인데도 제가 그냥 집중했는데요, 인터뷰. 아,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현수 죄송합니다. 예, 다시 얘기해주세요. 예. 되게 일단 그 우승도 우승인데 네. 저가 하나밖에 없는 그 트리플 60 그거를 일단 달성해서 좋고요. 네. 그리고 되게 손인 형님도 되게 고생 많으시고, 네, 그리고 유진 선수도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때 제가 하늘에서 인터뷰한 거는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 거고, 유진 선수한테 뭐 악감정이나 이런 거 없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한 거니까 오늘 좋은 게임에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저 데뷔 많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진현수. 현재 최고의 프로토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8차 사리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모든 일정 12차 사리그까지 랭킹전까지 끝났고 이제는 예, 8차 사리그를 위한 예, 준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해설진들, 뭐 여러 뭐 정말 랭킹전까지 잘 이어왔는데. 예, 8차 사리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BJ 소닉 아닙니까, 여러분?